아까 7월, 아, 뭐야, 이거, 왜 이래. 아, 너무 오래 썼다. 다 까졌어요. 이게, 그 야외에서 쓰는 플라스틱 의자들은 한 1년만 써도 다 이렇게 돼요. 갖다 버려. 갖다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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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그거 왜 버려? 이거? 어. 자기가 책 발에 때문에 이거 바랬다 그랬지 버리라고는 안 했는데. 아니야,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닌데. 원래 이렇게 찐해야 되는데 지금 햇볕에다 바란 거지. 그렇지, 햇빛에 다 바랬지. 근데 이런 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버려. 에휴. 아까 이거 또 사라고 몇 천씩 하는데 이거 고치는 거 되게 쉬워. 해가 안 치라고도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어. 아니야, 아예 불가능해. 아니야. 버려. 일단 만드는 거 보고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. 이게 나만이 아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. 기가 안 막히면 갖다 버린다. 응, 알았어. 일단 다시 세워놓을게 그러면. 아, 무슨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. 그냥 의자도 많은데 갖다 버리지. 페인트 칠하지 않고 아주 쉽게 금방 그걸 복원시킬 수 있어. 없으면 또 아쉬워. 또 이게 팔걸이 있고 편한 의자라. 일단은 한 고쳐서 1년 더 써보자고. 이렇게 다 묻어날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산화가 됐다 그러지. 여기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엉망돼. 바지도 다 버리고. 또 어느 정도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짜잔. 어? 토치 하나만 있으면 깨끗하게 돼요. 몰랐죠? 자, 태우려고? 어? 반질반질해지네? 와, 색깔이 또 회고랑 진짜 다르다. 확연히 살짝 그 앞에 있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복원시키는 거야. 그렇다고 한 군데 너무 계속되면 응. 또 안 녹아버리겠지? 그거 또 조율을 잘 해야 되겠네. 어차피 다 벗겨져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한동안 또 쓸 수 있죠. 거칠한 거 없이 이렇게 하면 하얗게 일어나서 묻어서 내 등에 바지에 묻는 그 하얀 것도 없고 표면 정리를 해주고 색칠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색칠을 해야 돼. 일단 큰 돈이 안 들어간다. 그거에 한 표. 어차피 뭐 이게 큰 돈 쓰려고 할 만한 건 아니니까, 그치? 허기야, 난 이거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려고 했으니까. 이렇게 마무리를 쑥 지나가면서 이거를 처리해주면 얼룩이 없어져요. 딱 해놓고 여기 얼룩이 생겼으면 이렇게 스프레이듯이 이렇게 뿌려주면 얼룩이 없어져. 시골에서는 꼭 또 필요한 의자더라고요. 저희가 사용해보니까. 어떨 때 이걸 또 응용하면 좋냐 하면 오토바이나 사바리 카울. 저는 오토바이에 이렇게 색을 칠해서 이 색을 칠하는 데는 안 돼요.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색칠한 근데 플라스틱. 근데 여기가 너 진짜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응. 안 되는 색칠한 거야? 색칠한 플라스틱은 안 돼. 그 색칠하기 전에 이 빨간 색깔일 때 이때 해야 돼요. 이 상태 원래 색깔이 있을 때. 그땐 자기는 몰랐던 거지. 몰랐었어. 내가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아마 이 색깔을 안 칠했을 거예요. 이거로 다 이렇게 찢어버렸을 거야. 그러면 깨끗하게 됐을 거를 괜히 색깔을 괜히 칠했어. 그럼 되는 부분은 어디야? 자,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기. 아, 여기라도 하면 좋겠다. 자, 이거는 원래 내가 그 색깔이 원래 이 색깔이었다고. 플라스틱이. 자. D자, A자가 진해지고 있어. 눈 굵고 강해서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. 플라스틱이 세서. 아까 의자보다? 응. 여기는 한데? 여기 안 한데. 여기는 안 한데. 응. 비 맞고 햇빛 받고. 그러니까 맨날 벗겨져요. 아무리 관리 잘한다 그래도. 그러니까 시골 살면 그게 취약점인 것 같아. 햇볕에 노출되면 뭐 해마다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하던 뭐 칠을 하던. 광택이 나네.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칠하지 말고 이렇게 놨으면 색깔이 다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와, 와, 원래 이 색이었어? 어. 대박인데 이거는 진짜? 와 진짜 그래 원래 이 색이었구나. 이렇게 예쁜 색이었네.
파란색이네. 혹시 또 물 안 나오는 건 아니지? 전혀. 오래되면 이렇게 낡아서 다 이렇게 묻어나잖아요, 이 타올. 진짜 잘 되는 거야, 이거. 자기 생각하나, 이게. 어. 내가 아까 카울 얘기했던 게 이거야. 제대로네. 이거 우리 집 것도 아닌데. 왜 안 타? 복원되지, 완전히. 깨끗하게. 너무 신기하죠? 깨끗해. 카울 복원되는 거. 너무 신기하지? 천천히 하래, 천천히. 그거 써있네. 도치하나면 뭐. 색깔 칠할 필요가 없어, 오토바이에. 우리 주인이 오면 놀래겠는데? 자기 거 아니라고 안 가져갈 것 같은데? 거기만 진짜 이게 복원이 돼도 깨끗하다. 그만해. 너무 새 거 만들지 마. 그럴까? 얼룩진 데는 없애야지. 이게 수정이 되게 쉬워. 얼룩지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젖을 이렇게 해주면 얼룩이 싹 없어져. 신기해. 야, 이거 가스 이게 색칠할 필요가 없네. 자,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그 낡은 색바랜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처음 것처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토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. 굳이 페인트까지 하지 마세요. 지금 웃음이 나와? 아, 그럼. 난 심장이 멎을 듯해. 뭘까지 가? 우리 강아지들 보니까 또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네요. 쑥 올라가. 천진난만한. 아, 지금 쑥이 보여? 쑥이 눈에? 냉이는. 아니 지금 쑥이 눈에 보이냐고 지금. 난 냉이 찾아다니고 냉이. 어? 얼마나 지금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. 쑥까지 것 같고 벌렁벌렁하지 말고. 자, 냉이를 찾아 떠볼까?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. 안녕. 우와, 이거 장갑 다 버려. 아씨, 아까워라. 이게 뭔 난리야. 아이, 충전하는데 폭발해버렸네. 저희가 촬영하다가 여기 지금 안에 비닐이 여기 천막이 지금 구멍이 나서 여기 왜 구멍 났지? 그리고 안에 들어와 봤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요. 과충전이 되면서 폭발해버렸어. 그리고 며칠 전인가? 어젠가 그저께 뭐가 뻥 하는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나서 강아지들도 막 짖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어디서 폭죽 터뜨리나?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났는데 와... 큰일 났겠네. 이게 뭐야 도대체. 아, 깜짝이야. 야, 뭐를 닦냐 이거? 다? 일을 만들었어, 일을 만들었어. 웬 난리야. 이거 오늘도 안 돌아봤으면 이거 까맣게 모르고 있을 뻔했네. 청소 일을 일거리가 없 일거리를 만들어야지 만들어줘요. 세상에 얼마나 이게 위력이 컸으면. 그렇다고 저 비닐까지 구멍이 나는 거야? 그치, 날아가서 이게 그게 찍혀갖고? 바닥이 어차피 할 수 없고. 아씨. 고마워. 당신 덕분에 이걸 참고. 그래도 우리가 없을 때 저를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다행히 큰일 뻔했다. 이번에 힘들게 이거 설치해갖고 이거 몽골 텐트 작업장 설치했는데 이렇게 누더기가 됐어요.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. 얼마나 그 폭발이 심하게 났으면 지금 몇 군데가 다 구멍이 난 거예요. 이 비교적 튼튼한 텐트가 천막이. 이거 장갑도 새 건데 이렇게 치우는 거는 그냥 뭐 둘이 뭐 지금 한 30, 40분 걸려서 치웠는데 와, 여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. 여기 사람이나 뭔가 강아지라도 있었으면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.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 위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 사방군데 그 배터리 그 쪼아리들이 사방군데 여기 다 튀긴 거예요, 다. 그래서 비닐들이 찢기고 뭐 책상 이런 데도 다 탔고 이런 데도 뭐 이렇게 다 책상도 닦아놓지지도 않고. 진짜 사고는 순간인 것 같아. 순간 블루투스도 한 번 써보고 이렇게 됐어요. 튀겨갖고 색깔이 다 빈티지가 됐어요.